배 누가 갔어? 친구. 너 우울했다. 왜? 힘들었어. 내가 이런 감정 느껴서 싫어. 너한테도 기분이 들어. 그냥 지랄 없이 힘들어. 나는 힘겨워. 또 가자. 아니. 왜? 아, 왜? 얘기가, 난 아직 얘기를 시작을 안 했어. 그럼 저 앉아서 얘기를 해. 그냥 다 같이. 난 지연이 있는 데서 얘기하면 싫어. 나 잔다. 저는 돌아가서 희두랑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. 근데 희두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퉁퉁 부은 눈으로 눈도 뜨지 못한 채로 자기 너무 힘들다고, 지연이 때문에도 힘들고 너 때문에도 힘들고 진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걔 성격상 힘들다고 절대 말 안 하거든요. 저는 오늘 희두한테 너무 상처받고 마음이 100에서 1로 떨어져서 슬퍼했는데 왜 이제 와서? 아버지!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! 우리 진짜 배터리가 없어. 괜찮아? 근데 지연이가 자꾸 곁을, 아니, 자리를 안 비워줘서 그래서 제가 현기한테 부탁했죠. 내가 희두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냐? 잠깐 얘기 좀 할래? 아니, 나연 누나가 비켜달래. 왜 불편해? 왜? 알아, 나도. 그래? 솔직히 안 비켜줘도 되거든요. 이제 마지막이고. 근데 그냥 비켜줬어요. 뭐 그 대화를 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. 나 뭐하니? 넌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. 희도 오빠가 하루 이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맞거든. 그럼 희두 형이랑 더 가까워져서 서로 연결될 것 같아? 솔직히? 근데 모르겠다. 나 희두 오빠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겠고. 지연, 넌 너 없는 대로 해. 좀 더 광기를 더 가져봐.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울었어? 그냥 선택하면 되지.